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조합하이턴 루키 바둑리그 9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판 준비했습니다. 유창주 선수와 최윤상 선수의 대국 먼저 시작하는데요. 오늘 해설 박지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윤상 선수는 아마추어인데도 성적이 굉장히 좋네요. 네, 최윤상 선수가 이제 연고생 1조에 속한 연고생 선수인데요. 네. 초반부터 전승으로 성적이 좋았고요. 네. 지금까지는 6승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4승이 프로 선수한테 또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요. 거의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자, 2020 조합하이턴 루키 바둑리그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판 모두 중요한 승부판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최윤상 선수와 유창주 선수의 대국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장 갑니다. 대국이 벌어지는 올댓 마인드 경기장입니다. 9라운드 대국 현장입니다. 나종훈 심판이 개시 선언합니다. 최윤상, 유창주. 최윤상 선수는 지금 꽉 찼어요. 이 올해가 마지막 출전이고요. 네, 최윤상 선수는 지금 2014년에 네. 한화생명배 어린이 국수 출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네. 연고생이고요. 유창주 네. 선수는 현재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윤상 선수는 이 대국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다승 선두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 조합하이턴 루키 바둑리그입니다. 9라운드 2경기입니다. 진남토공과 바둑학교의 대결. 최윤상, 유창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여수 진남토건 같은 경우는요. 예. 정말 최윤상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김선기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예. 계속 초반부터 지금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팀이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바둑학교 같은 경우는 출발이 뭔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예. 지금 하위권에서 중위권, 중하위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삼삼입니다. 네, 또 요새는 안 보면 아쉬운 그런 삼삼이 또 나왔네요. 네, 간간이 삼삼이 안 나오는 바둑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네, 여기서는 이제 백이 막는 경우가 저는 조금 더 많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막았다는 거는 이렇게 2단 젖히는 정석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빠지네요. 빠지면 흑은 여기서 날일자나 네. 뭐 한 칸 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빈도로 보면은 요즘은 날일자가 빈도수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보면. 네, 날일자가 보통 처음부터 많았고요. 네. 중간에 이 한 칸 뛰는 수가 좀 잠깐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날일자가 무난하죠. 그렇군요. 백도. 백도. 저는 이곳에 뭔가 좀 날일자를 걸친다든지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충분히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네. 한화생명대 2014년도 우승자. 그 뭐 입단의 산실이라고 보통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신 프로기사들이 많죠. 네, 등용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은상 선수도 지금 6년 됐으니까 입단할 때가 지금 뭐 지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스스로는 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는 한 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백이 한 칸이 뛰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축이 좋을 때 네. 두는 수고요. 지금 이 축은 백이 좋죠. 네. 흑이 이렇게 둘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은 한 칸을 뛴 거고요. 가까이 다가갔네요. 이 수도 지금 이 3-3에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거든요. 좋은 네. 모양입니다. 야, 저렇게요. 저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뭔가 여기 이제 싸움을 하다가 흑돌이 네. 이곳에 올 경우에 이제 아까처럼 이 축이 흑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활용을 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모는 축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자체로도 좋은 수고요. 예. 어차피 이 돌은 뭐 흑이 단박에 이제 공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궁금한 건요. 저거를 입구자를 둔 이유. 삼선으로 나란히 서도 효과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이 수도 있죠. 예. 이 수는 좀 더 실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수는 좀 두터움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딱 이 수를 두기 위해서 움츠려 둔 거죠. 아. 이 수가 확실히 중앙으로는 힘을 받거든요. 네. 여기도 세 칸 낮게, 여기는 네. 세 칸 높게. 높게. 네, 이런 이제 흑 세 점이 있을 때 상용되는 수법입니다. 네. 자, 유창주 선수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모양이 우상기와 좌하기가 좀 상당히 비슷한 모양입니다. 네, 흑 같은 경우는 일단 귀를 벌려뒀기 때문에요. 네. 뭔가 집을 먼저 챙기고 후타계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여기서는 뭐 집거나 날일자를 두거나 거의 그 정도로 보이네요. 네. 네, 날일자로 나오죠. 네. 자, 아직까지는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덥게 밀었고요. 네, 저는 사실 백으로 네. 지금 AI 승부예측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약간 앞서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런 바둑을 백으로 좀 어려워해가지고 백으로 참 어디를 둬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최은상 선수는 한땀한땀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여기가 네, 네. 흑이 이제 이곳 변은 받아야겠죠? 네, 네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백한테 맞을 수는 없어요. 네. 여기는 받아야 되고요. 그럼 뭐 백은 또 뭔가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네. 그렇게 좀 잔잔하게 두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삼선으로 받았잖아요.
사선으로 받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저도 그냥 책에서만 예전에 이제 수법책, 뭐 행마책 이런 데서 보잖아요. 이런 걸 두면 뭐 이런 거를 당한다. 이게 등이 이렇게 상대가 두터워진 만큼 악수다. 이런 건데요. 그냥 이게 낮으면 뭔가 좀 활용당할 여지가 적은 거는 확실합니다. 아마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네요. 사선으로 뒀을 때는 상대가 뭐 밀거나 했을 경우에 활용을 당할 맛이 남는다. 네. 그럴 때는 웅크려서 좀 거리를 두어서 지키는 게 낫다. 네. 하나 또 배워두었습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젖히면 끊겠다는 거죠? 그래도 젖혔어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양은 흙이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백이 악수를 뒀죠. 이거 젖혔다는 것은 흙이 젖히면 끊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뭐 일단 축은 안 되는데요. 단수를 치게 되면 한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흙이. 2단 젖히겠다. 2단을 젖히는군요. 박력 있게 두네요. 2단을 젖히면 지금 여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 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뭔가 흙이 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도 잘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는 그냥 늘거나 호구 치거나 받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호구를 쳤을 경우에는 단수까지 칩니까? 안 칩니까? 늘었네요. 네, 호구를 쳤다면 아마 일단 그냥 늘 것 같아요. 근데 백이 이제 호구가 쳐져 있을 때 백이 느는 모양이 좀 힘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늘어뒀고요. 백은 계속 밀어가느냐? 네, 계속 밀어가기에는 이 돌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은 최윤상 선수는 이곳 모양을 키우면서 타계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글쎄요, 지금은 일단 흙 여기 백 석점이 좀 고립돼 보이거든요. 네. 최운상 선수는 지금까지 6승 2패, 유창주 선수는 4승 3패입니다. 한 번 결장했네요. 네, 지금 이곳은요, 또 흙이 둔다면, 흙이 손이 돌아온다면 여기를 둘 것 같아요. 예. 그냥 삼삼을 파는 거는 뭔가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크죠? 크네요,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백이 이곳을 막고 이렇게 두는 거는요. 삼삼을 들어갔을 때 백이 이곳을 막은 꼴이거든요. 흙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깰 수 있거든요. 백이 좀 실속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모양은. 네. 백이 이제 뭔가 타계를 선수로 하고요. 여기까지 손이 돌아오면은 좋은데요. 네. 지금은 일단은 좀 이 석점이 좀 급해 보이네요. 예. 자, 중앙 쪽으로 힘차게 꼬부리니까 흙 쪽에 승부 예측 바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서야 최윤상 선수도 자신의 돌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제는 흙이 여기를 계속 씌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수로 이런 데를 생각했거든요. 예. 아니면은 여기를 뒀으니까 뭐 한 칸을 뛰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모자 아주 시원하네요. 유창주 선수의 스타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네요. 그 자리가요. 예. 두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데 약간 노리고 있죠.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좀 끊는 맛을 좀 노리고 있고요. 네. 흙 모양을 좀 안정한 것도 있고 뭔가 백한테 이런 데를 맞았을 때 흙도 안녕이 없거든요. 네. 두어놓고 보니까 좋은 자리 같은데 그래프는 약간 떨어지네요. 예. 자, 저 자리를 두니까 다시 그래프가 흙이 길어졌습니다. 저선은 이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마이크 버전인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수가 흙이 두니까 흙이 좋아 보이고 백이 두니까 백이 좋아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이 교환을 하고 뛰었고요. 네. 대세점이죠. 참 기분 좋습니다. 중앙 쪽에서는 흙이 뭔가 힘을 조금 내는 느낌입니다. 네, 백은 뭔가 하변을 들어가고 싶고요. 네. 지금 초반에 이렇게 세 칸으로 협공하는 게 이제 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이후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침입하는 것도 거의 뭐 후속 수단입니다. 네. 흙이 뛰면 백이 같이 뛸 수도 있고요. 네. 다가갈 수도 있고요.
평범하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백은 중앙적으로 뛰느냐, 1, 2비전 옆으로 벌리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네, 중앙으로 뛴다면 아무래도 이곳 곤마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냥 두 칸을 벌리면 어차피 잡힐 돌이 아니다. 네. 일단 실리로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선택을 보면은 형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백을 잡은 최윤상 선수가 어떤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지. 그렇죠. 좀 생각이 읽히죠. 예. 이곳은 뭐 뛰면 뛰고 약간 맛보기성 같은 자리고요. 네. 여기를 이제 뭔가 흙은 두고 싶기는 한데요. 어딜 둬야 되나요? 저는 좌변 쪽에서 입구자. 네, 입구자가 가장 무난하죠. 이렇게 무난한. 두면 뭐 이렇게 찍고 뭐 네. 젖히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 같은데요. 네. 아니, 실전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많이 나오는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배석이 약간 좀 특수해서 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입구자를 하기 전에 하변을 먼저 공격한다. 아, 입구자네. 네, 일단 챙기죠. 네. 흙도 뭔가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봉쇄가 네. 얼추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이거는 이거를 당해서 아주 안 좋고요. 예, 그거 이 모양은 전에도 박지현 해설위원이 네. 한번 설명해 줬어요. 거의 이 모양에서는 입구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백은 뭐 이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밭전자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예. 그냥 붙이고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하기는 해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는 최윤상 선수의 선택입니다. 자, 그냥 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역시 이곳이 백이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지금 어쨌거나 흙이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요. 이 돌들, 이 딱 석점만으로 봤을 때 뭔가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저 2단저 치고 나서 흙이 늘었을 때요, 중앙 쪽에. 있는 네. 거는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밀었을 거예요. 둔다면 밀고. 예, 그냥 밀고 이쪽 수습하자. 그냥. 네, 밀었으면 아마 계속 늘고요. 예. 이 돌이 계속 다치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백은요. 예. 지금은 일단 흙이 젖히겠죠. 네. 하변부터 네, 먼저 갑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히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백은 뭔가 이런 데서 혹시 전단을 마련을 할까요? 네. 근데 지금은 백돌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는요. 네. 이게 흙이 젖히면 네. 이렇게 찝고 양옥을 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흙이 이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네. 여기 지금 이어져 있는 것과 호고쳐져 있는 거는 흙 입장에서 호고쳐져 있는 게 좀 낫죠. 네. 나중에 뭔가 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끊긴다든지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 그래서 하나 교환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야, 늘고 싶은 생각이 불끈불끈 드네요. 네, 백이 뭐 늘거나 뛰거나 할 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좀 아프지 않나요? 뭐 살기야 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돌이 뭔가 좀 공격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정신없이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군요. 네, 네 무난하죠. 그 네. AI 승부 예측은 아주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흙이 살짝 앞서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우하기 같은 경우는요. 네. 뭐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가 좀 맛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아직 뭐 완벽한 집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백돌들도 좀 못 살아 있어서요. 귀를 살다가 흙이 자칫 두터워지면 뭔가 끊기는 모양이 나오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제 9라운드니까 후반기인데요. 두 선수가 전반기 때도 만났어요. 전반기에서 최윤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최윤상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 유창주 선수인데요. 참 이제 더블리그는 네.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리턴 매치가 됐을 때요. 그렇죠. 네.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되고요. 네. 정말 더블리그인데 두 판을 지고 싶지는 않죠. 네.
그것도 만약 유창조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프로의 청소년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현상 선수는 나이는 본인보다 많지만은 연구생이에요. 아직 입단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2연패를 당하면은 청소년 국가대표 체면에도 약간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까지만 해두고 상변 쪽을 지켰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씌웠거든요. 예. 그 자리 좋은데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세 개의 곰마가 있는데요. 네. 백이 손을 돌려버렸어요. 이거 뭐 좀 버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건 이제 백이 확실히 집을 챙겨놨고요. 네. 흙은 뭔가 신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일단 유창주 선수가 이곳부터 풀어나가고 있죠. 네. 자, 주도권은 유창주 선수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근데 흙 입장에서 지금 아무래도 집은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실리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입장이면 좀 떨리기는 하죠. 예. 여기서 어떤 행마가 나오나요? 이게 여기서는 글쎄요. 호구를 치나요? 네, 그거는 일단 그냥 교환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뭐 이런 데를 패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은 패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백이요. 네, 한 칸을 띄어서 안형을 만들자고 하고 있죠. 네. 지금은 그냥 네, 딱 어려운 승부예요. 뭔가 이런 데를 좀 가르고 싶기는 한데요. 거기 정말 두고 싶어요. 네.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그렇죠. 가르고 싶죠. 예. 지금 흙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 저 차단으로 인하여 3곰마입니다, 백은. 확실하게. 네, 일단은 뭔가 백이 좀 머리가 아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요. 그냥 다 하고 이렇게 두면 결국에 백이 이제 양쪽을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 세 개의 백대마가 다 사는 순간에 흙이 집이 좀 모자랄 것 네,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잡혀도 무조건 흙이 이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백은 또 살 때 살더라도 잘 살아야 돼요. 네. 흙이 또 뭐 집도 다 고쳐지고 뭐 중앙도 두터워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거는 또 별로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백이 끊겠죠? 예, 끊는 수에는 잘 안 보입니다. 끊었을 때 그다음 흙의 행마를 보겠습니다. 네, 흙은 여기는 늘어야 돼요. 네. 뭐 이런 데 친다든지 하면 백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흙이 두텁기는 한데 두터움이 별로 쓸모가 없죠. 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그 한 점은 늘어야 된다. 네, 늘어야 될 것 같네요. 늘었을 때 백도 다음이 어려워요. 네, 늘었을 때 과연 백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늘 것 같기는 한데요. 2020 조합아이톤 루키 바둑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9라운드 경기입니다. 대국장입니다. 1분 후에 돌아옵니다. 브라운드 대국장 All That Mind입니다. 천고가 높으니까 시원한 느낌 드는데요. 소리 울림이 약간 조금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마인드 스포츠 경기장인데요. 네. 이 마인드 스포츠는 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손으로. 보통 이제 장기, 체스, 바둑. 예. 방금은 이제 올댓마인드라는 이제 경기장이었는데요. 지금 예. 루키 바둑 리그의 팀으로도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흙이 잡았네요. 이렇게는 안 둔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기를 안 둘 줄 알았는데요. 패를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패감은요? 이거는 이렇게 치고 예. 백은 돌리고 싶거든요. 네. 패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자, 최은상 선수가 갑자기 화려한 스텝을 보입니다. 일단 제가 의도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예. 일단 뭐 흙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제 백의 의도고요.
아, 딱 걸리네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근데 받았을 때 뭐 이런 거를 선수를 하고 이걸 나오겠다는 뜻일까요? 최윤상 선수는 뭔가 이 한 점을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이게 지금 불만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어, 일단은 받아... 그냥 받아줬어요. 네, 흙은 사실 지금은 받아두고 싶고요. 예. 또 어떤 행마를 보일까요? 아... 그리고 는다. 자, 여기서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흙이 그걸 나갈, 아, 백이 그걸 나갈 수가 있나요? 지금 나가려고 둔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를 수읽기가. 두면. 예. 이 한 점을 일단 잡을 수는 없죠. 지금 뭐, 네, 잡을 수는 없고요. 네. 어떡하죠? 자, 무슨 생각일까요? 글쎄요, 저도 좀 궁금하네요. 여기랑 예를 들어서 이 돌하고요. 네. 이 돌하고 바꿔치기는 흙집이 너무 커요. 지금 흙집 여기 공배가 너무 많죠. 네. 아니 그냥 흙이 늘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이 느는 거는요. 예. 백이 이제는 덩치가 좀 작아졌죠. 얘가 살아가면서. 네. 그리고 뭐 흙이 끊기도 좀 모양이 안 좋고요. 뭐 설사 끊었다고 해도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된다고 했을 때 이 한, 여기 두 점이 지금 다 살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백인 연결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흙이 일단은, 꼭 끊어야 네. 됩니다. 근데 어, 이 싸움을 이었어요. 백이 할 수 있나요? 네. 네, 이은 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네. 자, 근데 최윤상 선수 근데 이거 인공지능 보세요. 인공지능은 이거 흙이 이상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흙이 아마 여기를 두는 게 낫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지금 저 모양이 나온 거죠? 자, 네, 지금 일단 두는데요. 거기 이곳을 일단 바로 조이는 거는 안 됐어요. 네, 이거는 백이 잡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윤상 선수가 지금 일단 손을 돌렸는데요. 네. 그럼 단수 치면 뭐죠? 단수를 치면 네, 단수를 치죠. 예.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요. 귀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요. 예. 뭐 잡았다고 해도 여기가 월등히 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잊지 못하고 호구를 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백이 약간 좀 스텝이 꼬였죠. 이건 바로 패를 들어가도요. 지금 패감이 없어서 네, 일단 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끊어야죠. 네, 흙은 끊고요. 네. 흙은 끊고 여기 두는 거는 지금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일단 이 흙 석점이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네. 한 점을 이으면은 네. 아, 거기서 또 타협을 하나요? 하. 뭐 냉정하긴 약간, 냉정한데. 네. 지금 이게 승부 호흡인데요. 예. 일단 흙 입장에서는 빵 때림 자체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거 네. 이 정도로 만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 왜 안 끊었을까 좀 싶네요. 일단 이거는 백이 뭐 이어야죠. 네. 네. 흙은 한번 꼬부려까지는 놓나요? 여기요. 예. 안형을 좀 없애는. 아, 지금 느낌으로. 이걸 두고 백이 연결할 때 여기를 예. 계속 끊겠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곳을 나오면 뭐 이렇게 계속 끊겠다. 예. 참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섯 점은 잡혔죠? 네. 흙이 뭐 이 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뭐 이 정도 만족이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 해석이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수 보면 알겠죠. 유창규 선수 꼬부립니까? 아니네요.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 한 수 둘 때마다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는 일단 백이 차단을 해야죠. 예. 여기 뭐가 수가 있나요? 들여다보고요. 뭔가 여기를 백을 끊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흙이 오히려 갇힌 모습이에요. 예. 네, 거기를 두고요. 백은 여기서 좀 선택이 있는데 그냥 이을 수도 있고 먼저 찌를 수도 있습니다. 네. 찌르면
늘겠죠. 늘고. 네. 아 근데 백이 이게 바로 끊는 게 안 되네요. 이거는 흑이 오히려 잡네요. 어. 그러면은 바로 꼬부리는 선은 잘 안 되네요. 제가 물러섰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네. 찌르고 끊으면. 만약에 위를 아래를 끊을까요? 뭐 아무 쪽이나. 아, 아래를 끊으면 여기가 회돌이네요. 아 그러네요. 어, 네, 큰일 나네요. 어, 위로 끊어야 되네요. 위로 끊어야 되네요. 네. 위로 끊으면요, 뭔가 네.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따내면서 이곳에 또 찌르는 게 생기거든요. 아, 어, 네, 지금은 아 뭔가 흙이 좀 저는 아까 여기 나갈 때부터 백이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네. 지금은 흙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뭔가 먼저 수단을 만들어 두고요. 예를 예.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찌르면 되네요. 네, 어. 이제는 여기 이제 아까 그 회돌이가 없어졌잖아요. 예. 예. 이러고 찌르고 뭐 끊고 그렇게 둘까요? 유력해 보이네요. 네, 역시. 어, 딱 들어요. 예. 지금은 근데 아주 부분전이기 때문에요. 네. 두 선수 모두 뭔가 자신 있는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서로 자신 없는 거 아니고요. 네. 자, 일단은 어? 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치받을 것 같아요. 치받을 수도 있네요. 네, 치받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는 네. 이제 백이 이곳 나왔을 때 여기 이제 끊기는 게 있었잖아요. 네. 여기 치받아져 있으면 이제 그게 없어지죠. 여기는 이제 흙의 약점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이제 맛보기가 돼서 네.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거는 이제 이거네요. 여기를 버리고 네. 여기가 계속 있거든요. 이창주 선수는 사실 여기는 맞아요. 작아요. 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백이 나와도 흙이 지금 조이면서 이곳이 다 잡혔죠. 환경으로 네. 잡혀버렸죠. 그러니까 백이 지금 끊을 수 없다는 거네요. 어, 네, 좋은 수입니다. 멋집니다. 이게 박지원 해설위원 해설 없으면 저기를 왜 두는 거야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지금 분위기 파악하기가 약간 예. 어려운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래프는 예. 뭐 흙이 약간 좋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한쪽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방에. 네. 이거는 자. 일단 하나 더 젖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주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고 또 돌아가네요. 네, 여기는 이제 이곳이 선수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백이 100% 잡혀요. 백이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흙이 여기서 일단은 젖히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젖히고 나오죠. 지금 여기는 물론 뭐 끊기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네. 지금 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다 잡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자, 점점 흙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림은. 흙은. 여기를 이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어서 받으면은 이곳이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네. 아, 지금 당장 끊을 수도 있... 아, 끊는 건 안 되나요? 회돌이. 오, 네, 네. 지금도 회돌이네요. 이렇게 회돌이죠. 흙은요. 여기 지금 뭐 쌍립으로 있는 수가 거의 선수성으로 보이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생략하고 이곳을 계속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백은 못 끊는다 이거죠. 끊을 네, 지금 없습니다. 일단 백은 중앙 약점도 예. 어떻게 하다가 지켜져야 되고요. 네. 이곳도 흙이 뭔가 이런 데를 오게 되면 네. 양쪽 사활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백이 세 곳 다 수습을 하면은 백이 좋다였는데 네. 지금 수습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데 가까워요. 네. 자, 유창주 선수가 은근하게 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뭐 봉쇄는 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곳은 이제 백이 다 나가면요. 네. 뭐 이렇게 다 치고 이렇게 해서 봉쇄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이어서 이 양쪽을 좀 먼저 괴롭
높이는 게 좋은 작전일 것 같거든요. 쌍립으로 연결하나요, 그냥? 네, 그냥 쌍립으로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긴 이렇게 둘 수도 있긴 있는데요. 아마 근데 유창주 선수 여기서는 이 쌍립과 이거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쌍립으로 두게 되면은 우측으로 나와서 끊는 수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네요. 아, 여기요.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근데 안안 되나요? 되네요. 예, 안 네, 되네요. 묘하게 안 되네요. 네. 네. 쌍립이 좋아 보이긴 한데 어딜 둘까요, 유창주 선수? 갑자기? 거기를 자, 여기서 백은 갈등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이걸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또 흙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요, 의외로 얘가 요석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되고 나서 예. 흙이 뭐 살았다고 치고요. 예. 백이 넘어가면 흙이 그냥 딱 10집 벌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백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졌죠. 여기를 흙이 끊을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교환을 한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흙이 이거 하나 뒀다고 또 약간 떨어지는데요. 네. 백이? 이거는 일단 흙이 이어야죠. 네. 흙이 있고. 이거는 흙도 모양이 좋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악수고요. 이곳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타고 나오겠다는 건가요? 또 끝나요? 에이. 야, 이게 복잡한 저트인데요, 지금 이 바둑은. 네.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네요. 네. 어찌되었건 승부처라는 것, 매수, 매수마다 그래프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일단 이어졌고요. 이 다음에 최현상 선수의 수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일단 밀었고요. 거긴 나왔고요. 네, 흙도 중앙 쪽으로 머리 내밀어야 되는 네, 흙은 상황입니다. 여기를 꼭 나가야 돼요. 네. 대마가 뭐 100만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상 쪽에서 뻗어나온 흑대마 전체도 아직 미생입니다. 여긴 일단 나갈 것 같고요. 네. 늘고요. 이렇게 하고. 예. 백이 혹시 이걸 넘어가나요? 넘고 뭔가 아 근데 이거 너무 크죠? 크죠? 이렇게 예. 잡으면 너무 크죠?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뭐 이건 없으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해도 흙이 이제 이곳을 뭔가 조이면 네. 사활이 지금 양쪽이 다살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네. 네. 이 대만은 거의 뭐 잡히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흙은요. 그래요. 저는 그냥 쳐다만 봐도 불안할 것 아,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그냥 노려보고 있으면은. 이런 데를 밀고 이런 걸다 하고 잡힐 것 같진 않은데요. 불안하긴 하죠. 불안하긴 하네요. 예. 근데 일단 흙이 뭐 뭔가 여차하면 여기 한 집은 날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어느 정도 끊는 것 때문에 선수가 듣는다고 봐야 돼서요. 예. 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도 선뜻 공격하는데 부담감이 상당히 있겠군요. 그쵸. 일단 제 생각에는 네. 느낌상은 뭔가 백은 지금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다 찌르는 것 같거든요. 자, 저 자리가 참백 입장에서는 깝깝한 자리입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거기를. 흙은 혹시 나중에 그거 두면 백이 안 받을까봐 네. 지금 이도를 살리기 전에 한것 같고요. 일단 귀까지는 받나요? 네. 아, 안 지금은 안 받아요. 받죠. 네. 예. 여기를 받으면은 안 돼요. 여기를 막히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백.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네. 따로 살겠다 지금 그건데요. 지금 잘못 떴답니다. 지금 네, AI는 저는 이게 확 그냥 기울어 버리네요. 악수 같은데요. 예. 흙이 이을 때 나가겠다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흙은 여기 둘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냥 이딱이 교환인데요.
어차피 백이 이교환 없이 그냥 치받았어도 흙이 못 끊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좀 악수가 아닐까. 왜냐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백이 뭔가 뭐 이런 데를 둬서 공격을 할 때요. 네. 흙이 두기가 편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흙이 있게 되면은 백이 끼워 있고 끊는 약점이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끼워 있고 끊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이렇게 아니, 됐을 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회다 본 자리를. 백이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가 약간 있기는 있었죠. 예. 뒷맛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흙을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윤상 선수가 약간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네, 흙은 그거 이어야 되고요. 네. 백이 여기서 이걸 치받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다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긴 나가야 되고요. 지금 흙도 여길 막는 게 거의 절대예요. 막으면 후스로 살아야 되나요? 그때 백은 일단 이곳은 지금 이 자체로 살아있다고 좀 우겨야 될 것, 버텨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백은 지금 여기랑 이 사월이 두 자리가 다 급하거든요. 자, 세 개를 다 최윤상 선수는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돌은 셋다 다 없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겁니까? 흙이 그쵸. 이거는 유창준 선수는 이거네요. 여기를 연결을 하면 네. 상대도 연결을 하고 이사화를 버틴 다음에 예. 혹시 이곳을 이제 백이 잡히더라도 예. 여기를 공격을 당할까봐 이제 떨렸던 거네요. 그러면은 먼저 챙겨놓고 네. 뭐 이곳을 두더라도 네. 이 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작전입니다. 네. 빈상각을 두어 달라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빈상각을 둘 것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네. 한 집은 나는 자리일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여기도 선수기 때문에 예. 두면 한 집은 나는 자리고요. 여기도 참 이렇게 꼬부리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자. 흙이 꽉 막는 거는 혹시 역습을 하나요? 이렇게 하면 네. 백은 끊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중앙도 백이 못 살아있기는 해요. 그렇죠. 설마 이런 식으로 다 끊어서 잡자고 하나요? 일리가 있는데요. 그 백 입장에서는 네.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 수가 굉장히 강수였네요. 저는 네. 사실 여기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건 일단 뭐 좋은 수 같습니다. 네. 집으로도 챙기고 뒷맛도 좋고 좋네요. 네, 그걸 젖힌 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곳을 만약에 백이 젖힌다면 이제는 혹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뭐 흙이 여기 챙겨놓은 만큼 좋고요. 백도 끊죠. 네. 자, 거칠어집니다. 이거. 여기서 승부 나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지금 흙이 모양은 일단 안 좋은데 무식한데요. 예. 막상 되는 것 같거든요. 백이 수가 의외로 적어요. 네. 뭐 한 다섯 수 정도 됩니다. 최윤상 선수 위기입니다. 일단 축장문 안 되면 끊어라 이런 격언도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좋아하죠. 네, 일단 나가는데요. 이거 흙이 끊겠죠? 끊을 거예요. 네, 이걸 쳐놓고 네. 네, 그걸 치고 끊으면 일단 정말 축장문 안 되거든요. 자, 유창주 선수가 칼을 뽑습니까? 참 이렇게 그러네요. 되면 예. 네, 지금 백이 거의 잡히는 모양인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수가 정말 악수였습니다. 이 수가 없었으면 백이 네. 이쪽으로 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곳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교환을 해놓는 바람에 여기 흙에 반격을 맞아서요. 지금 백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들여다본 수를 악수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지금 흙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보지 못하고 악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네요.
자, AI는 이거는 100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요. 네. 여기가 일단 선수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안 돼요. 여기가 그냥 나가면 이게 솔솔 나가면 예. 흑이 수가 5수 이상 늘어나거든요. 백은 예. 기껏해야 한 5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두면 뭔가 수가 안 조여지거든요. 좌변 부서지는 건 뭐 한 점 주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네, 아닌데요. 네, 그렇죠. 지금 자. 뭐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여기서 이으면 안 돼요. 네, 이으면 축에 걸리죠. 예. 자, 저수가 좋은 수네요. 네. 지금도 흑이 이제 딱 정확히 수를 보고 칼을 뽑았는데요. 네.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두 점보다는 여기가 흑이 더 무겁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받아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딱 아무것도 없게 철줄을 세워서 받았고요. 그렇네요. 네, 지금은 백이 수가 잘 안 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자, 유창주 선수 입장에서는 전반기의 패배를 아주 화끈하게 서력을 한 셈이 됐습니다. 개인 다승 선두를 노리고 있던 최윤상 선수는 또 일격을 맞았고요. 네, 이게 최윤상 선수도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딱 한 번 악수하고 유창주 선수가 여기를 딱 반격을 하니까 네. 저도 좀 묘하게 여기가 지금 흑이 되네요. 네. 자, 여기서 최윤상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흑불결승입니다. 유창주 선수가 청소년 국가대표에 체면을 세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승 3패 기록합니다. 2020 조합하이턴 루키 바둑리그 9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는 유창주 선수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현 선수와 문지환 선수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9라운드 경기장입니다. 올댓 마인드. 자, 이현 선수와 문지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강지성 바둑학원과 올댓마인드. 올댓마인드 선수는 홈그라운드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현 선수의 대국은 몇 차례 준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아주 스파찬 인상의 이현 선수입니다. 자, 아크릴판으로 확실히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대국 중에 거의 말은 안 하는데요. 네. 이제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렇죠. 판을 친 것 같아요. 각자 20분 초읽기는 40초 3회입니다. 네, 이 문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성적이랑 팀 성적이 모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개인 성적 2승 4패 하고 있고요. 이현 선수도 4승 4패 하고 있는데요. 권여진 선수가 워낙 잘해줘서 지금 선두권으로 계속 있는데 네. 이현 선수는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딱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지성 바둑학원의 권효진 선수가 7승 1패를 하고 있고요. 네. 이현 선수와 이제 연구생 선수 두 명이 골고루 잘해주면서 팀 상위권을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수로 3-3을 들어가 버렸네요. 네. 첫 수 화점 두고 두 번째 수 3-3 들어가는 거는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작전에 따라서 종종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역시 날일자를 두지 않을까 싶고요. 예. 날일자를 두면 백한테 귀를 선택하라는 거죠. 네, 자, 한 칸으로. 한 칸을 띄었네요. 저기서 한 번 더 미는 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 정석인데요. 네. 끊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백이 손을 돌리고요. 네. 정석이긴 한데
대기 잘 안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모양이 흙이 네. 이제 눌린 것 같아도요. 예. 은근히 실리가 크거든요. 예. 백은 세력인데. 네, 백이 이제 세력인데요. 네. 이 세력이 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를 좀 아깝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력을 집으로 만드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 그쵸? 그런 어렵죠. 얘기네요. 예. 근데 지금 화내요. 네. 그럼 세력을 집으로 만들겠다, 이현 선수는. 네, 이거는 아마 수순에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여기를 해놓고 네. 여기를 뒀으면 네. 그만큼 귀의 가치가 좀 작아져서 네, 네. 흙이 뭔가 뭐 이쪽으로 손을 돌릴까 봐 네. 두는 걸 기다렸다가 지금 두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좌상기 쪽에 백 응원군도 만들어 놨겠다. 그렇죠. 네. 이거 방금처럼 그게 싫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뒀으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백이 뭐 이런 데를 오는 게 싫어서 네. 흙은 먼저 이제 좁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뭐 누르면 그때 뭐 갈라친다든지 걸친다든지. 예. 자, 눌렀고요. 자, 그러면은 문지현 선수의 다음 수를 보죠. 좌변으로 가겠죠? 네. 네. 걸쳤네요. 저기서는 협공입니까? 뭐 입구자라 날일자로 비껴봤습니까? 지금은 뭔가 배석상 협공을 하고 싶지 않나요? 여기는 예. 네, 뭐 그냥 하나 교환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 인공지능 전에는 숨도 안 쉬고 협공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조심스러워졌어요. 네. 당연한 협공도 어떨 때 보면은 인공지능이 혹평을 할 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뭔가 딱 느낌상은 받았을 때 네. 흙에 뭔가 여기나 여기가 뭔가 좋아 보여서 좋아 보여요. 일단 백 모양이 있기 때문에 뭔가 협공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예. 네. 네, 협공합니다. 하네요. 조심스러워진다니까요. 네, 말 함부로 못하죠. 이제는 흙도 뭔가 씌울 것 같고요. 씌우는 네. 게 이제 가장 일감이고요. 네. 네, 씌우네요. 나와 끊는 전투가 지금 됩니까? 아니면 비껴 받아주나요? 그냥 눌려주나요? 나와서 끊는 전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사실 저도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 몰라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끊고 뭐 되게 복잡한데요. 네. 지금 이거면은 좀 백이 망한 그림인 것 같네요. 지금은 네. 그래서 여기를 백이 끊지 않고요. 뭐 이수로 네. 꼬부리고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질렀어요. 끊겠다는 얘기네요. 역시 그 루키 바둑 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은요 네. 공부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웬만한 변화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안다는 거죠. 여기서 누가 공부량이 더 많냐 지금 보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씌울 때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끊으면 상대가 어떡하지? 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예. 좀 망설여지는데요. 백은 여기서 사실 뭐 여기 뛰는 거랑 네. 이 두 개가 모두 정석인데요. 네. 지금은 여기 젖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궁금했던 전투가 벌어지네요. 네. 아, 안 맞고. 흙이 막지 않고 이 네. 뛰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여기를 붙이라고 하네요. 이수는 네, 이수를 이 단수를 얻어내겠다는 거죠. 지금 이 단수가 네. 이 두 점한테는 악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뭐 백은 잡고 네. 흙도 잡고 백도 잡고 이제 뭐 또 이쪽에서 활용을 하네요. 또 전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백이 이수로요. 네. 뭐 이런 데를 두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예. 이 교환이 이 싸움에는 도움이 안 되죠. 흙이 네, 두텁죠. 네. 네. 때문에 이 교환을 생략을 하고 지켰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인공지능은 어떨 때 보면 단수 교환까지도 다 해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예 방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급소를 일단 안형 없애가면서 들어갑니다. AI 출현 이후로는 네. 사실 돌을 잘 버리는 게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돌이 굉장히 얽혀 있는데요. 네. 최대한 이제 뭐 돌을 작게 버리고 얻을 건 얻고 네. 이 작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쌍립자리 붙이는 수는 100이 뒀어요. 인공지능이 아까 네. 추천했던. 지금 이 단수를 얻어냈죠. 네. 흙은 여기를 잇거나 젖히거나. 네. 네. 젖히면은 좌변 쪽을 어디를 두나요? 꼬부려서 둡니까? 지금 100이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꼬부리면요. 네. 흙이 하나 교환을 하고요. 예. 여기를 막으면 수상전이 흙이 빠르거든요. 아. 네, 지금 이 돌이 잡히면 안 돼요, 백은요. 그렇군요. 네, 거기를 지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으면 예. 여기까지 막겠다는 수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은 지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막겠다. 네, 그러고 막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수상전은 백이 잡을 것 같고요. 네. 네, 백의 작전은 일단 이런 거네요. 흙이 나가, 네, 그렇죠. 흙이 나가는 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끊으면? 또 끊으면? 이걸 또 끊나요? 네, 축은 안 되는데. 네, 지금 양쪽이 축은 아니죠. 바로 축이 아니죠. 예. 네, 지금 일단 끊을 것 같죠? 네. 지금 흙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축은 분명히 안 되는데. 어, 그러게요. 끊으면? 네. 흙은 그럼 여기를 일단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백이 여기를 칠까요? 어? 일단 딱 한눈에 봤을 때는 백이 뭔가 이 돌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네. 뭐 흙이 만약에 이런 거 계속 밀어야 되면 네. 백이 두터워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현 선수가 여기 호구 친 수는 네. 여기를 나오고 싶어서 웅크린 건가요? 네, 한 수를 이제 웅크려서 받아둔 거네요. 예. 자, 문재환 선수가 의욕적으로 박력 있게 두기는 둡니다만 거기까지 단수까지 쳐놓고요. 그리고 끊는다? 네, 쳐놓고 끊어도 됩니다. 예. 백 입장에서는 좀 더 좀 확실한 의미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AI는 약간 악수라고 얘기를 하네요. 조금 전까지는 백이 좋다 그랬는데 안 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냥 그러네요.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도 여기가 당장 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굳이 쳐놓을 이유는 없었겠죠. 예. 어쨌든 그래도 여기를 끊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는 일단 한 수의 축은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여기는 흙이 역시 여기를 치고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백은 여기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예. 거의 뭐 외길 수순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느는 거 당연하고 끊는 거 당연하고요. 자, 좀 더 진행을 보겠습니다. 아? 이건 뭐죠?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제가 뭘 못 본 게 있었나요? 여기를 그래도 거북등인데요. 사실 이현 선수가 여기 예. 단수를 친 걸로 끊어도 예. 되는 자리였거든요. 아니, 저는 끊는 것만 봤는데. 한번 좀 쉬었다고 해야 될까요? 한 예. 템포 늦췄다고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요. 예. 백이 너무 두터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공은 흙이 좋다는데요. 흙실리가 좋답니다. 그러면 백도 예. 안 끊을 이유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끊는 건 사실 일감이었는데요. 그렇죠. 백은 안 끊을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못 본 게 있나 하는 게 여기서 뭔가 백이 잡히는 수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없거든요? 예. 없죠? 그러면 끊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현 선수 생각은 두 점 치면 이 설마 이 거북등을 주겠어. 그리고 네. 끊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 문재환 선수는 냉정하게 그거는 넉집이야 라고 네. 생각하고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기분만 좀 안 좋은 걸 빼면 실리가 네. 크거든요. 예.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 이야기로는 문재환 선수가 살짝 두텁다 이 정도입니다.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바둑 개념으로 봐서는 저렇게 거북등 빵 따내면서는 이거 백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거는 흙이 지금 여기를 두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이어만 준다면 이제는 삭감하기가 뭔가 편해지거든요. 네. 삭감을
이건 삭감이라고 볼 수 없고 거의 침투했다고 침입.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아니면 뭐 별거 없는 자리인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서로 모양을 키우는 대세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삭감을 갑니다. 지금은 문지환 선수가 나 괜찮아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슬쩍 들어가잖아요. 깊이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백도 그냥 지켜두고 싶기도 한데요. 큽니다. 그것도. 씌웠다가 네. 뭔가 흙이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는 백이 정말 내 집이 되거든요. 예. 네, 지켜두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문지환 선수가 타협을 했어요. 한 줄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리까지 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삭감하고 있는 문지환 선수입니다. 이거는 백도 좀 애매하네요. 네, 좀 안 있고 싶긴 했어요. 네. 네, 이 수는 뭐 있거나 둔다면 여기를 둔다거나 그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끊는 거는 이제 뭐 무섭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현 선수 입장에서는 끊어주기를 바라겠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로는 먼저 뭔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그냥 어차피 근데 백은 반발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자, 여기서 그래도 끝내요. 이 돌의 체면을 살린다고 봐야겠죠? 백은 사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돌의 공배를 채워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식으로 반발하나요? 저는 일감이 거기예요. 저는. 제가 의외로 이런 반발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두어지고 보니까 강력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늦춰서. 늦춰서, 나와 끊지는 못하잖아요. 끊고 싶기도 하네요. 예. 자, 여기서 이현 선수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봤네요. 지키는 것이 이현 선수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이현 선수 중계하면서 느끼는 점은 참 유연하게 둔다, 참을성이 많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권효진 선수하고는 확실하게 스타일이 달라요. 권효진 선수 같으면은 그냥 후다닥. 네. 예. 권효진 선수는 거침없는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이현 선수는 좀 침착한 힙바둑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파악이 좀 됩니다. 네. 이곳은 일단 백이 5선에 집이 나 있어서 얼핏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다 선수거든요. 그렇네요. 이제 하변까지 지켜줘서. 지금 여기가 다 선수기 때문에요. 거의 뭐 맛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도 이제 어느새 흙이 조금 두텁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다가 백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바둑이 또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그래프는 첫 수를 착점했을 때와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바둑은. 네, 흙은. 그러니까 문지환 선수가 들여다보고 끊고 이것들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결과네요, 결과가. 네, AI에 따르면 여기를 뒀을 때 아주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흙이 좀 좋았는데요. 이 두 수가 좀 결정적이었죠. 예. 네, 순서가 여기 들여다보고 끊었죠. 지금 여기는 핵마귀에 앞서서 먼저 좀 응수타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수로 뭐 그냥 이런 데 뛰었으면 두 점이 잡히거든요. 두 점은 지금 잡히면 커요. 네. 네, 자. 지금 뭔가 계속 건들죠? 예,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지환 선수. 지금 이런 거 빠지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이현 선수 침착해요. 차단 못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흙이 뭐 이런 거를 둘 때 어차피 예, 선수기 빠진다. 때문에 아. 네, 그런 생각이네요. 좀 무겁지 않나요? 이런... 지금도 빠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입구자도 빠져도 있네요. 되고요. 예. 입구자도 되고요. 입구자 좋네요. 입구자 선수 같은 느낌 드는데요. 네, 선수죠. 네. 아, 빠지면 살아있나요? 근데 이거는 살아도 좀 기분이 많이 당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는 고민입니다. 빠지는 근데 것이 나은지. 백이 빠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빠지고 젖혀있는 것까지 지금 다 해버린다는 말이죠. 네, 네, 빠집니다. 지금 흙이 막으면요. 네. 백이 젖힐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 이걸 젖히는 이유는 안 뒀다가 네. 이런 걸 끊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되면 이곳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곳이 젖혀져 있으면 네. 뭐 받았다고 치면요. 이곳을 네. 이제 그냥 잡아도 되죠. 네. 그냥 깔끔합니다. 자, 치받은 수는 아니라는데요. 젖혀. 그러네요. 지금 흙도 지금 끊어야 되네요. 네. 타이밍이. 이거는. 왜 젖혀 있는 네, 교환을 안 했을까요? 젖히는 걸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또 흙이 타이밍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끊는 타이밍이 딱 나옵니다. 저럴 때는 기력이 약한 사람들이 더 나아요. 기력이 약하면요. 그 네. 저소를 만약 봤다면 숨도 안 쉬고 젖혀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 백이 약간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기 돌아가야 되면요. 예. 지금 흙이 그냥 받기만 해도 백이 뭔가 맛이 나빠서 또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 네. 이거는 흙이 행마가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거 하나 교환 안 해놨다고 바로 응징하는 문주한 선수입니다. 이현 선수 여기서는 데미지가 약간 있겠는데요. 아차했을 거예요. 네, 혹시 이래놓고 여길 또 씌우나요? 여기 뭔가 백도 백 입장에서도 뭔가 여기 선점을 정말 하고 싶긴 하거든요. 예. 네, 이현 선수, 네, 저는 이현 선수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네. 침착해요. 이현 선수는 버틴다기보다는 좀 침착한 스타일입니다. 분명히 좌변 쪽에서는 문지현 선수가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현 선수가 실점했어요. 네, 그런 예. 것 같아요. 여기가 집으로만 봐도요. 네.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면 결국 이 두 점을 다 놓고 따내야 되거든요. 집 자체도 뭐 한 별로 안 됩니다. 20집 정도 될까요? 여기까지요. 네. 일단 흙 입장에서는 뭔가 머리를 먼저 내밀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네요. 자, 그래프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 쪽이 좀 길었던 그래프가 이제는 흙 쪽이 길어졌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그 자리 아주.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되는 아주 맛 좋은 자리가 흙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한 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그렇네요. 이거는 일단 네, 뭐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좀 더 적극적인 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참 저는 이번에 느끼는데요. 네네. 루키 바둑 리그 보면 선수들이 네. 정말 물러남이 없습니다. 아. 정말 이런 무난한 수는 안 둬요. 정말 안 됩니다. 네, 무난하다가 유연하다라고 좋아. 아, 저거 들여다보는 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백은 이걸 일단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예. 근데 당장 끊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끊는 거는 여기가 일단 축이라서 둬야 되는데요. 예. 여기가 흙이 나오면 백이 못 끊거든요. 그러면 입구자로 붙이고 끊을 수는 있잖아요. 예, 입구자는 있잖아요. 끊고 싶다면은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백도 여기를 예. 안 끊을 거면 두진 않았을 그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끝나요. 보는 뭐 재미는 있겠네요.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까지만 살짝 해두고. 예. 이런 거 있어 하고 문지현 선수한테 약간 반공걸 한번 하고. 네. 여기는 그러면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기는 좀 밋밋하고요. 네. 뭔가 이런 데를 좀 기대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 이런 거를 미는 응수타진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받으면 이게 일단 백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활용인데요. 교환을 하지 않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이 교환이 네. 변으로는 흙이 상당히 악수예요. 나중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뭐 비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좀 말하자면 약간 촌스러운 교환일 수도 있는데. 문지현 선수도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데 붙이는 것보다 그냥 활발하게 뒀죠? 네.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자, AI 승부 예측은 다시 또 첫 수로 돌아갔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가 네. 백 모양이 엷어 보이거든요. 예. 차단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여기까지 침입을 정말 이거 도발인데요? 네, 정말 치열하게 드네요. 네. 지금 이거는 일단 흙도 차단을 하고 싶죠? 그렇죠. 네, 이거는 흙이 사실 이게 옛날에는 정석이라고 많이 뒀는데요. 네. 요새는 이 모양 아마 거의 못 보셨을 못 봤어요. 거예요. 네, 예. 이 모양 자체가 예. 백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흙은 좀 끊고 싶고요. 차단인가요? 그렇죠. 차단이죠. 자. 여기서 백이 선택인데 밀 수도 있고요. 네. 젖힐 수도 있는데요. 젖히면 맞겠죠? 젖히면 일단 흙도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차단을 네, 끊고 하겠죠. 예. 뭐 날일자 두거나 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뭔가 좀 열지 않나요? 많이 열어 보여요. 겁납니다. 그래서 그게 겁나서 3-3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참아요? 근데 저는, 인공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인공지능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기본 상식 아닌가요? 지금 하변 쪽이 엷다. 그렇다면 차단해서 괴롭혀야 된다가 보통일 것 같은데. 그게요. 아니면 문지환 선수는 지금 바둑이 좋다고 보는 걸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고서는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좀 이런 급전을 뭔가 예. 실리를 빼앗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양상이 싫었을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아 여기는 좀 너무 끊고 싶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를 씌우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깎는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뭐 백이 받으라는 거네요. 받고 여기를 씌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흑수순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이 수 좋은 수 같네요. 그렇네요. 적의 급선은 나의 급선이에요. 네, 흙이 받으면 네. 받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약간 흙 입장에서는 찝찝해요. 이제는 여기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네요. 이거는 만약에 흙이 또 지켜야 된다고 하면요. 이거는 한 수 노는 거잖아요. 흙이 지금. 정말 망했거든요. 예. 자, 지켰고요. 자, 중앙 쪽에 치명적인 약점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문지환 선수가 뭐랄까요. 약간 방심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좀 간과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치받는 수를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붙이는 게 더 낫죠. 그랬던 거 차라리 안 두는 게 낫을 예, 것 같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더 나았고요. 건드려서 후수 잡게 생겼습니다. 문지환 선수. 지금 여기 뭐 지켜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갑자기 지금 AI도 백그래프가 길어졌습니다. 자, 버팁니다. 자, 날일자 없고 견뎌요?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제 눈에도 보일 정도라면은. 여기는 백이 바로 하면요. 예. 끊지는 못하고요. 뒤로 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찔러놓고 이렇게 하고 지키겠다는 것 끊겠죠. 같고요. 예. 근데 이거 뭔가 백 싸움이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냥.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네. 뭔가 백이 이런 데부터 이제 풀어 나가면 이곳 흙 모양이 이제 다 백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좌변 하변의 백집이 나중에 큰 소리를 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흙이 여기 세력을 못 살리면요. 예. 이 바둑은 좀 백이 실리를 챙겨 놓은 게 많아요. 예. 자, 이현 선수가 생각을 합니다. 2020 조아바이턴 루키 바둑리그 9라운드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조아바이턴 루키 바둑리그 9라운드 대국장입니다. All That Mind. 이현 선수와 문지환 선수의 대국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네. 우상귀 눌러간 우변 쪽을 눌러간 장면이고 지금 이현 선수가 둘 차례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둔 상황이고요. 이현 선수는 서두르지 않네요. 와 여기를 들어가나요? 정말 생각이 안 나는 자리인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했을 때요. 예. 아, 그러면 이현 선수는 여기가 예. 뭔가 좀 움직여서 흙이 이렇게 둘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여기가 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흙이 뭔가 이현저리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뭔가 제가 준다면 이 정도로 약간 깎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가장 깊숙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지현 해설위원이 물러섬이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장면이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좀 헷갈리는데요. 예. 이 바둑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게 분위기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예.
제가 중간에 지금 광고 보는 사이에 AI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를 두라고 했어요. AI도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저는 좀잘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현 선수의 생각이 궁금하죠. 아, 이래놓고 나와 끊는다? 이거는 네, 여기를 끊겠다는 뜻이죠. 프로들의 고수들의 대국을 보면은 저렇게 밀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끊더라고요. 네, 이게 뭐 간혹 이렇게 껴붙이려고 둘 때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를 둔 마당에 끊으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어떡하죠? 이거 백 입장에서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괜찮았는데 바둑도 네.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자 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그거를 하고 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네요. 일단은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흑 그래프가 약간 길어졌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것은 좀 네. 궁금하긴 해요, 지금.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를 두면요. 지금 이 타이밍에 얘를 나가나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해놓고 나가면요. 흙이 뭔가 이쪽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런 쪽으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물어본다. 네. 지금 미리 물어보고 만약에 이런 데를 두면 이제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건 좌상기하고 그쵸. 수상전이 가능하죠. 여기는 이제 수상전이 흙이 네, 백이 될것 같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저이 좁은 곳에서 전 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흙은 또안안 끊을 끊을 수는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좌상계 쪽에서 밀어가면은 흙이 또 막을 수 있느냐도 네, 여기를 궁금합니다. 밀면요. 맞고요. 그 수상전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되나요? 조인다고 하면 일단 여기가 백이 잡히죠. 축이죠. 그건 안 되네요. 그렇다면.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이런데 코 붙이나요? 네, 코 붙여도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계속 여기는 흙이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축이니까. 그러면 이현 선수 근데 뭔가 생각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생각이 치중, 아. 지금 말씀 안 하셨던 것이 치중이 있었습니다. 치중은요. 옷을 이렇게 하면 여기를 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수상전이 네,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러고 수상전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백이 만족이네요. 이건 뭔가 백이 잡았을 것 같거든요. 백수가 너무 많죠. 지금 백이 그리는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렇다면, 막으면요. 흙은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하고 있고. 이런데 또막 이런데 두나요? 그러니까요. 그거 바로 되겠는데요? 이거를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나와서. 건 없어졌죠? 따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잡고, 뭐또 이렇게 좀 너무 뭐 이런데 또막 타계를 아니요, 하자고 중앙을 하나요? 먼저 나오고요. 네. 축으로 두점 끊어지면 그냥 단수치고 넘어가 버려요. 아, 그렇게요. 애초에. 여기를 막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나오면 하나 이렇게 해놓고 다 끊으면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두 점이 잡혔고요. 여기를 늘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거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럴듯하네요. 여기 흙이 초반에 두점 버린 것처럼 또 버리고, 얘가 다살 수만 있으면 있으면. 많이 깼죠? 엄청난데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흙도 반대쪽으로 끄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그림은 아까 보여주신 그 그림 나오겠는데요? 네, 이건 지금 거의 외길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 있고요. 흙이 이곳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백이 여기만 두면 지금 여기가 다 자충이어서 잡혔죠, 흙이요. 백이 이거 교환하는 게될것 같습니다. 하고 하면 흙이 이곳은 나와도 백이 다 막을 수다 막을 수 있거든요. 있어요. 네. 백이 잘 됐네요. 백이 여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현 선수는 보니까 노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네,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들어갔을 때요. 흙이 씌우는 게 아니라 뭔가 날일자를 둬서 연결을 하면서 봉쇄하는 식으로 했었던
해야 된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네요. 저 모자는 이현 선수의 노림에 네. 문지한 선수가 당했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AI는 많이 기울었네요. 네. 아, 문지한 선수 괴롭겠는데요. 모자 한 방 씌웠을 뿐인데. 네, 지금 이게 네. 흙이 잡혔다고 하면요. 네. 맞습니다. 바둑이 많이 나빠요. 지금 네. 잡았던 게 오히려 다 잡혔죠? 근데 깔끔하게 잡히는 게 맞습니까? 뭐 빅이나 패는 아니고요? 패 정도는 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패가 젖히면. 나더라도 아마 어디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젖혀 네, 이렇게 하고 예. 뭔가 늘어진 패 정도 날까요? 네, 그런 수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네. 빅이 난다고 해도요. 예. 백이 선수빅 같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계속 있고요. 예. 어쨌든 빅이 난 만큼 여기를 깼다는 거예요. 많이 깼거든요. 그렇죠. 흙집이 없어진 네. 거니까. 자, 수상전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거기는 뭐 절대점이고요. 흙이 문지원 선수가 어떤 반격책이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집 차이는 지금 많이 벌어진 것 같고요. 예, 잡혔던 게 거꾸로 네. 잡으니까요. 여기도 뭐 이렇게 나오고 넘어도 여기 막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거북등 빵 따냄의 위력이네요. 네, 지금 이돌이 당장 백이 나가는 건 안 되지만요. 네. 뭐 이현저리가 다 선수거든요. 예. 선수기 때문에 넘고 여기서 흙이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둑이 참 묘하네. 네. 백이 여기를 들어갔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되네요. 그걸 노리고 있었던 이현 선수가 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상변에 들어갔을 때 박지현 해설위원이 비명 질렀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현 선수가 이 바둑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정말 노림수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판이네요. 지금 여기가 백이 만약에 먼저 두게 되면요. 네.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이거는 유가무가로 백이 잡았고요. 깔끔하게. 네. 네. 흙이 살리려면 네. 지금 여기를 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백이 혹시 이런 데를 젖히기만 해도요. 네. 젖히면 또 흙이 받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냥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백이 살아버렸죠. 자체로. 네. 그러니까 젖힐 때. 먹여쳐야 되는데. 네, 먹여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수가 한참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백이 조일까요, 계속? 일단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흙이 좀 잘해봐야 빅 정도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후수빅, 선수빅도 네. 힘들 것 같고요. 자, AI는 확실히 이현 선수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거기서 응스타진이죠. 예, 지금 문지한 선수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 심각하다라는 것을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긴 쌍립이 정수입니다. 네. 또 붙이면 혹시 또 끼워서 한 점이 잡히거든요. 네. 자, 쌍립. 그러면 이제 좌변 쪽을 들여다보고 또 연결해서 흙도 수를 좀 늘리겠다 지금 그런 작전 같아요. 이거요? 예. 이게 있는데요. 예. 정말 두네요. 그러면 흙은 여기를 약간 포기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에 지금, 가깝네요. 예. 포기 같아요. 지금 내 백이 8수라서요. 예. 흙이 잡히기는 잡혔는데 원래 이런 게 되면은 좀 끝내기로 백이 더 놓고 따야 되니까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이어주죠, 이거는. 지금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예. 했는데. 왜냐면 이 교환이요. 예. 이게 여기는 뭐 백이 조이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뭐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사실 백이 여기를 잇고 한 번 더 들어가는 이런 수상전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수상전으로는 악수네요. 네. 수상전으로는 악수기 때문에 흙은 거의 여기를 포기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백수가 너무 기네요. 8수.
그렇네요. 네, 그러면 그 역시 지금 이곳 백이 젖힐 때 예, 대책이 거의, 없다. 네,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는 모습으로 네, 보입니다. 놓고 잡는 정도로 흙은 만족하고 그러면 어디다 집을 지어야 됩니까? 중앙을 키워야 되나요, 흙은? 네, 좋은 말씀이신데 어디 집을 지어야 할까요? 이런 데를 뭔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뭐 백이 하나 받으면 백이 잡았고요. 네. 참 흑 입장에서는 네. 뭔가 여기도 막아야겠고 근데 여기를 막자니 백이 진짜 막 이런 데를 두면요. 네. 줬다가 뭐 같이 젖히고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제는 여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백이 나오는 게 성립을 하면 네. 흙이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이 연저리가 뭔가 백이 좀 비빈다고 하죠. 비비는 예. 게 이제 선수가 됐을 경우에 흙이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여기 날일자 들여다보는 자리는 지금 아예 네. 지금 남아 있잖아요. 거기는 그 지금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뭔가 여기도 좀 보강할 겸 네. 뭔가 이런 데를 그래도 두고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는 네 그냥 초읽기 와중에 그냥 네, 두는 네,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 뭐가 있나요? 그냥 유가무가 같습니다. 백이 이렇게 네. 조여야겠죠? 어? 아닌가요? 일단 여기 흙이 둘 것 같거든요. 네. 늘어진 패 같은 거라도 있으면은 흙은 만족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 사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가 이거는 이렇게 둬도 늘어진 패 단패죠. 이거는 걸릴 수 있는데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 잘 봐야 되네요. 예. 근데 AI는 뭐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젖히고요. 여기는 예. 흙이 이어야 되고요. 예. 호구 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호구 치면 백이 여기부터 둬야 되네요. 있고 메우고 이거는 흙이 안 되고요. 예.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이거는 유가무가네요. 유가무가 맞네요. 예. 그러면 흙이 때문에... 이으면요. 예. 나가고 네. 막고 뒤에서 조이고 따내고 미소가 없죠. 단수를 치면 펜가요? 늘어진 펜데요? 지금 늘어진 펜만 만들면 흙은 성공입니다. 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지현 선수는 이어야 됩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흙은 이어야 돼요. 예. 이게 얼핏 이수가 좋아 보이는데 이건 엄청 이상하시네요. 예. 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곳이 백이 그냥 잡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 일단 선수 활용을 합니다. 뭐 늘어진 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네, 이수 같은 경우는요. 네. 여기를 막을 수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막으면 네. 백이 이제 젖혀 있고 약간 맛보기 자리죠. 예. 이거는 흙이 하나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같이 따라 내려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늘어진 패가 있다면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도 이게 패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네, 네 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백도 뭔가 여기로 이곳을 네. 먼저 젖혀서 응수를 물어봤어야 되는 것 같네요. 예. 네, 여길 있고 늘어진 패 맞아요. 늘어진 패 맞죠? 예. 제 실기를 못 믿겠네요. 이게 두고 따내고 그냥 하면 뒤에 채우기만 해도 늘어진 패잖아요. 지금 단패인가요? 예. 큰데요, 이건. 그러면 흙이 있고 원래 수상자는 이렇게 키워서 죽이는 네, 게 네.
한수가 도움이 되거든요. 네, 늘어진 펜가 보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따내고 네. 늘어진 펜이에요. 한수 늘어진 펜입니다. 하여간 시한 폭탄은 남아 있어요. 네. 거기를 또 끝나요? 저는 근데 사실 여기가 예. 폐인데다가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안 넘고 끊었거든요. 예. 바둑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면 백이 좋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고 하나 더 밀까요? 하나 더 밀고 그냥 단수를 치고 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백이 잡힌 사활이거든요. 지금 근데 좌상계 쪽에서 나오는 축 관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 여기요? 예. 아 그러네요. 제가 말하다가 여기를 까먹었네요. 예. 아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축이 여기로 인해서 백이 좋아졌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현 선수가 노림수가 아, 많은 선수니까 그거를 나오려고 하는 예, 거군요. 지금 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사활 자체는요. 지금 백이 네. 잡혔다. 아, 지금 나오네요. 물어보네. 오, 좋은 수네요. 예. 그러면 흑은 지금 이거를 할 순 없고요. 예. 이거 축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여기 선수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백이 하는 짓들이 지금 다 쓸데없는 짓들이래요. 지금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조용히 두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백이 젖히면 이거는 뭐 흑이 됐죠. 예. 흑은 지금은 그냥 뒤로 후퇴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 했다가 여기 뭔가 축머리 당하고요. 예. 이게 축으로 못 잡는 순간 이건 흑이 다 잡혀요. 이때는 이제 공배가 차 있어서 여기가 다르죠. 예, 네. 그렇죠. 지금은 안 그냥, 건드려야 되네요. 네, 공배 채우지 말고 여기 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백이 조금 득을 받네요. 근데 AI는요,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예. 여기는 백이 나오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여기 사활이 지금 잡혔거든요. 네. 이거 유명한 사활이죠. 네, 네. 예. 지금 이렇게 두면 잡혔는데요. 여기 관계가 물론 또 있기는 한데요. 아, 재밌네요. 봐도 이거 아까 메인판이 유창주 최윤상 선수 메인판이라 그랬는데 이 판이 메인판이네요. 네. 흑은 붙여야겠죠? 설마 나오나요? 아, 나오네요. 말 무지하게 안 듣네요. 제가 정말 설마 했어요. 왜냐면 정말 물러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백이 잘 어떡하죠? 지금 문재환 선수 심리를 읽어보니까요. 지금 아직은 축머리가 없잖아요. 축하면은 좌상기 패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백이 늘고요. 예. 이거 계속 흑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없죠.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네. 이건 계속 받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흑이 이상한데요? 여기 뭐 쳐도요, 이거 받고요. 네. 장문도 아니죠, 분명히. 이거 못 살리는 거는 흑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착각인가요, 문재환 선수가? 이거 착각할 게 아닌데요. 저 자꾸 아닌데요? 제 눈을 좀 의심하게 되는 게 네. 어떡하죠? 여기가 뭐 묘수가 있나요? 뭔가 선수를 하고 축을 방어할 수 있는 묘수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네, 지금은 뭔가 흑이 묘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저수가. 그쵸, 뭔가 과연? 그런 데밖에 네. 없어요. 이건 네. 일단 축이 방비가 됐죠. 예, 저걸로 상변은 해결이 됐고요. 근데 이게요. 예. 이건데 치받고 나가면 뭐 이런 거는 지금 수상전을 안 되고요. 예.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근데 흑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되기만 한다면 정말 책에 남을 묘수라고 네, 흑이 안 되는 안 되는 설마 되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제가 네. 좀 대략 봤는데요. 그러면 네. 백도 막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백이 예. 여기 지금 축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받아야 돼요. 받으면요. 여기를 네. 막고요. 네. 이게 나중에 해야겠네요. 이거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면 여기를 또 두나요?
이거는 백이 양쪽이 다안 되죠. 오, 그 괜찮은데요? 이 백도 아주 쉬운 잘건 받아야 아니군요. 되네요. 예. 뭔가 백이 될것 같이 생겼는데. 자, 일단 거기까지는 100은 당연하고요. 일단 흙은 끊어야 돼요. 네. 흙은 뭐, 다른 지금 수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건 정말 수익계 싸움이네요. 막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놓치면 후회할 것 네, 같아요. 지금 근데 백이 잘 두면 안될것안 같아요. 돼요? 여기를 일단 두고요. 예. 여기를 하고요. 네. 제가 아까 여기를 단수 친게 악수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이걸 나가요. 네, 그냥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젖히고, 이렇게 하고. 야, 사실 지금 흙은 여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네. 돌려칠 수 있나요, 근데? 네,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나가면 이게 수가 안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줘야 되거든요. 계속 타고 나가면요. 또 단수 치고. 예, 계속 백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수가 안 줘야지죠. 이야, 근데 정말 재밌는 이게 사실 모양인데요. 제가 얼핏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한번 또 보자고요. 여기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오늘 이 바둑에서는 박지원 해설위원이 굉장히 지금 자신 없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네, 저도 슬기가 너무 자신이 없네요. 여기서 바둑은 끝납니다. 백도 치받고 꼬부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없죠, 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밀어도, 네, 이렇게 쫙 밀어도 예, 그것도 안 잡히죠? 되고요, 네. 예. 네, 치받고 빈상가. 네, 제 생각에는 대국자면 네. 여기서 슬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이겼다고 생각할 거고요. 한 선수는 졌다고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는 재미가 있네요. 빈상각으로 꼬부리면 역시 코 붙이는 수밖에 없고요.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외길입니다. 네, 흙 입장에서, 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게 거의 최선이었던 것 예, 같아요. 지금 흙이 안 되는 것 외길이잖아요. 같고요. 예. 네, 흙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네.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고요. 나가고, 네. 막고, 예. 지금 진행이 외길이에요. 지금 외길이거든요. 네. 하고, 뒤에서 단수 이거, 치고. 이걸 또 심지어 여기를 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백이 그냥 이었다고 치고요. 네. 여기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두요. 예. 뭐 되게 묘한데요. 이렇게 하고 다 나가면요. 여기서 수가 안 조여져요. 어디로 나가도 네, 세수는 된단 말이죠. 조여지지가 장문은 않습니다. 안 돼요. 무조건 한 수로 메워야 되는데 네, 지금 흙이 안 되는 안 되네요. 장면으로 보입니다. 예. 아, 여기서 돌을 걷었네요. 여기서. 야. 네. 끝까지 안 하고 던집니다. 네, 돌을 걷었습니다. 백불갱승입니다. 여기서 돌을 거두는 건 굉장히 아, 싹싹하네요. 네. 자, 이현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웃음)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거 두 네. 번째 판이 더 재밌네요. 오늘 두판 모두 좀 수수 자체는 짧은데요. 네. 초반에는 뭐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네. 중반전에 좀 싸움이 붙으면서 한쪽이 다 끝나는 그런 뭔가 다 잡히면서 끝났거든요. 네, 첫 판은 이제 유창주 선수가 대마를 잡았고요. 네. 두 번째 판은 이현 선수가 수읽기로 아, 이겼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재밌었던 거는요, 네. 바둑보다도 박지현 해설위원이 마지막에 수읽기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바둑 이제 계속 싸웠는데요. 예. 이게 사실 바둑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예 달라지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제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네. 자신감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9라운드 결과 보겠습니다. 일단 이붕장학회와 한국바둑중고등학교에서는 이붕장학회가 드디어 네, 드디어 1승을 승리를 했습니다. 네. 오병우 선수 혼자 분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선승민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고 심지어 이길재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3대 0으로 시원하게 이
이 전패의 늪에서 헤어. 네. ㅎ 자, 이렇게 9라운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좀 낯설었는데 네. 이제 선수들 중계하다 보니까는 개개인의 성향도 좀 알 것 같고요. 이제 성적들 지켜보는 것도 은근한 재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루키 바둑 리그를 하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처음보다 확실히 저도 좀 선수들한테 애정도 생기고요. 이때 또 상위권 경쟁이 한 두세 팀 정도가 계속 치열하거든요. 네, 그게 또 이제 보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라운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박지현 해설위원, 진행의 김지명이었습니다. 10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